정의당이 법원과 검찰에 신청사 부지에 대한 시대착오적 기싸움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. 정의당 춘천시위원회는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가 낡고 주차 공간이 부족해 민원인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상석을 차지하려는 두 기관의 갈등 때문에 법조타운 조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또 특히 검찰이 고집을 적당히 부렸다면 법조타운 조성이 순항했을 것이라며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대착오적 기싸움을 중지하라고 덧붙였습니다.